안녕하세요. 대가막힘 회계사 지프로입니다. 오랜만에 고프로 촬영을 하네요. 예, 어색하네요. 오랜만에 고프로 촬영을 맨날 핸드폰 찍다가 다른 건 아니고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여기다 폼을 싸놨어요. 지금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단단하게. 어우, 땅땅합니다. 땅땅해요. 진짜요. 단단해요. 한 유지방 기름이 막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보다 더 강할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봤을 때 손으로 만져봤을 때 뭐, 단단한 기름 정도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이 지금 찍는 영상은 기본에 충실하자. 뭐냐. 우리가 수많은 뭐 특수 노즐들을 사용합니다. 작업함에 있어서. 근데 하지만, 제가 이렇게 노즐을 보여드리거든요. 이 작은 노즐. 기본 노즐이에요. 제가 이건 13마력 때부터 잘 썼던 노즐입니다. 기본 노즐인데, 예. 근데 이제 요즘 워낙에 이제 노즐들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뭔가 이런 노즐로 하면 안될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하지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노즐들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고압세척 하신 분들 보면 막상 사실은 노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다 일반 노즐로 다 작업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그냥 기본에 충실한 노즐이에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해왔던 노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요즘에 노즐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노즐들이 좀 팽당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 이걸로 다 뚫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해봤었거든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과연 저 폼이 이 일반 노즐로 얼만큼 털리는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일반 노즐로, 그냥 평범한 일반 노즐입니다. 일반 노즐이에요. 평범한 일반 노즐인데, 일반 노즐로 과연 저 폼이 깨끗하게 털리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털리는지, 아니면 하나도 안 털리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물줄기를 보여드리고, 예, 일반 그냥 어떻게 물줄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예, 그다음에 한번 폼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물줄기입니다. 평범한 후방 3구에 전방 1구. 네, 가장 평범한 노즐이에요. 저 평범한 노즐을 가지고 한번 폼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노즐이 옆에서 나사 있는 부분에 좀 물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씩 손실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실험 영상이니까 확실하게 예. 테프론 좀 감아주고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기름들은 잘 털려요. 일반 노즐로도. 근데 과연 이제 기름의 중화는 이 우레탄 폼 과연 이게 일반 노즐로는 안 되냐? 아니면 되냐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한번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봅시다. 예, 재밌잖아요. 예, 한번 일반 노즐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될까?
뭐 우레탄 폼 뭐 별거 없네요. 예. 물론 이제 덩어리체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반 노즐로도 그래도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나네요. 예.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일반 노즐도. 아, 깨끗하게 다 털렸네요. 깨끗하게 다 털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남아있지만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멘트에다가 한번 쏴볼게요. 시멘트에다가 자, 다음은 시멘트에다가 자 강력한 시멘트예요. 자, 이 표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매끈매끈합니다. 매끈하죠? 예, 뭐 페인트 없고 매끈합니다. 자, 아니면 세워서 할게요. 세워서 요렇게 세워서. 자, 지금 보시면 이따가 전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일반 노즐로 콘크리트가 페이냐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한번 해봅시다. 야, 뭐 안 될 거 없잖아요. 예, 혹시 밀려날 수도 있으니까 뭐 돌이 밀려날 정도의 그런 뭐 일반 노즐 파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과연 콘크리트가 파여 나가는지 예 한번 봅시다. 예, 해봅시다. 과연 저 일반 노즐이 과연 콘크리트가 폐었을까요? 보자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 많이 폐이진 않았겠죠. 이렇게 폐었네요. 폐입니다. 폐었어요. 보이시나요? 폐인 거? 예. 물론 단단한 콘크리트는 우리가 이런 일반 노즐이 아닌 특수 노즐로 해야 되지만 그 정도의 일반 노즐도 기본적인 파워는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판. 자, 아이고, 다 가루돼가지고. 자, 보시면 여기 파판. 여기 표 안 나는데 여기를 해볼게요. 예, 여기 파판 여기. 자, 이런 것도 하나에 그냥. 자, 보시면 조금 띄울게요. 물을 나오는 거 봐야 되니까. 자, 과연 하편이 일반 노즐에도 뭐 구멍이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데미지를 주진 않겠냐.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합판은 어떻게 될까요? 자, 뚫렸습니다. 뚫렸다고요. 예. 물론 합판이 두께가 얇긴 하지만 일반 노즐로도 충분히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파워를 낼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사실 그겁니다. 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즘 이제 막 특수 노즐도 많이 찾으세요. 맞습니다. 특수 노즐만의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 기름 세척할 때는 충분히 이런 노즐로도 가능하다는 거를 좀 아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노즐만 찾으시니까 기본에 이런 충실한 노즐도 웬만한 작업은 다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다 뚫린 거? 네, 보이시죠? 구멍 났잖아요. 예. 네. 뒤에 콘크리트가 있어서 그렇지 없었으면 다 뚫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대쪽으로. 자. 뚫렸죠? 예.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일반 노즐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이 정도의 파워를 낼 수 있는 노즐이고. 그래서, 노즐이, 뭐, 특수 노즐들도 좋고, 노즐 다 좋아요. 근데, 너무 이제, 저번에 건설사에서 다녀가신 분, 예를 들어 드리면, 그분은 이제 너무 유튜브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예, 물론 유튜브를, 예, 많이 보셔서. 아니, 왜냐면 내 펌프가 가진 물량이 이미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노즐을 자꾸 큰 걸 찾으시는 거예요. 막 이만한 거, 막. 이게 노즐이 크다고 해서 그 파워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노즐을 돌릴 수 있는 또 펌프의 물량과 압력이 필요한 것인데, 무조건 큰 노즐은 다 뚫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사장님 펌프를 딱 아니까, 그래서 이 일반 노즐도 다 뚫린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큰 노즐 뭐 없냐, 이 노즐을 아예 쳐다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랬죠. 사실 제가 이 고수분들 그 노즐 박스 보면요, 딱 보면은 다 이 기본 노즐이 다 있어요. 다 기본 노즐만 쓰세요. 기본 노즐만. 예. 이 기본 노즐도 이 정도의 파워를 내요. 지금 이거 합판이 이렇게 뚫릴 정도의 파워가 있는데, 뭐 우레탄 폼도 털고 기름도 다 털어냅니다. 다만 시간이 좀 특수 노즐보다는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디테일하게 털지 못하겠죠. 이렇게 뭐 남아 있잖아요. 이런 노즐들은 이제 회전 노즐 쓰면 깨끗해지겠죠.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비싼 노즐은 가급적 아껴서 쓰시고, 이렇게 저렴한 노즐로도 충분히 세척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막 사용하셔도 되잖아요. 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레탄 폼도 다 털고 합판도 뚫린다라는 거, 일반 노즐로도 다 된다라는 거. 예, 오늘의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